앞에 놓인 건 숙주나물이에요. 명절에 올라가는 숙주나물 초간단 맛나게 무쳐볼게요. 숙주나물은 이렇게 물이 팔팔 끓잖아요. 그러면 숙주나물을 넣으세요. 숙주나물 뜨거운 물에 넣고 뒤적뒤적 한 세네 번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꺼내세요. 이거는 숙주나물은 삶는 게 아니에요. 데치기만 하시면 돼요. 그럼 불을 끄시고 얘를 바로 꺼내세요. 살짝 데친 숙주나물은 빨리 차가운 물에 열기를 식혀줘야 돼요. 두세 번 찬물에 헹궈주셔야 돼요. 그래서 물기 쭉 빼신 다음에 얘를 이제 무치면 숙주나물이 아삭아삭해요. 그래서 여기에 구운 맛소금 요거 4분의 1 마늘 3분의 1만 넣으세요. 연두, 이거 연두색이에요. 요 연두 한 숟가락. 이렇게 해서 저물저물 먼저 해주세요. 차례사랑엔 마늘하고 파가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맞춰서 넣으시면 되세요. 마늘하고 파만 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저물저물 한 다음에 여기에 파, 참기름, 한 두세 바퀴 두르시고요. 예, 솔솔 뿌리신 다음에 기름이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팍팍 하면 뭐랄까 기름이요 그 엉겨붙는 것처럼 이게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살살 자 간을 볼게요. 간도 딱 맞고요. 숙주나물이 아삭아삭하네요. 너무 맛있어요. 숙주나물은 제 레시피대로 후다닥 무쳐봤어요. 제 영상 보시고 숙주나물 간단하게 무쳐서 드세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셔가지고요. 자주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